일제강점기 때는 사실은 대한제국 때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와 건축 프로젝트가 되는데 그런 도시와 건축의 프로젝트가 전부 무화되고 그것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시스템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 한옥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왜 우리 이 땅에다가 관공서를 지으면서 100% 서양식 건물을 지었을까? 그리고 일본은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왜 공업화를 시작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나 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진짜 근대화 과정에서 전혀 쓸모없는 건축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증거는 도처에 널렸습니다.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일 때 서양의 고딕 건축이나 르네상스의 교회 같은 스타일의 건물은 못 지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 대표적으로 강화도 성당 같은 경우는 서양의 그런 종교 건축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강화도 성당이 보여줍니다. 단지 원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공간 구조물을 틀만 바꾼 건데 저것은 마치 기독교가 공인받았을 때 로마의 포럼의 바실리카를 이용해서 종교 건축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양의 최신 문물, 무기창이라든지 무기공장이라든지 전신전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옥의 공간 구조를 확대하거나 키워서 그리고 불에 강한 벽돌을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근대화에 적응해가는 모습도 무기창이나 전신전화국에서 보여집니다. 급기야는 1900년에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우리가 한국관을 지어서 출품하기도 합니다. 1900년은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파리 박람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모두 독자적인 파빌리온을 건설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한옥도 서로 지붕을 맞대서 벽체를 공유하는 그런 열림 한옥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옥은 나름대로 그 새로운 근대 사회를 준비해 가는데 적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폄하하고 식민사관으로 도배해 나가다가 1930년대가 되면 느닷없이 지방의 주요한 기차역을 우리의 전통 건축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데 돈 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정책이 공업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중심으로 1차 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 때는 뭐가 있습니까? 네, 관광 산업이 있죠. 그래서 경주, 전주, 수원 같이 역사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에는 전통 건축 모습의 기차역을 지어서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우리 전통 한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옥으로 지어진 박물관도 만들고 그런데 유난히 평양에는 재관 스타일의 박물관, 평양 박물관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에서 발견된 낙랑의 유적이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만들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한사군의 일부였던 낙랑의 유적이 평양에서 발견되니까 야 너희들은 옛날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군국주의의 상징적인 건축인 재관 스타일의 박물관을 지은 거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전면적인 재편이 일어나는데 대한제국 때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천항을 비롯해서 군산, 목포 등 직접적으로 많은 항구를 대한제국 때 개항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개항이 식민 지배가 되고 나니까 다 하나같이 식민 지배의 수탈 창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군산이나 목포 같은 것들이 이제 식민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문 도시의 등장입니다. 관문 도시는 부산항과 신우주가 대표적인데 부산항은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관문이고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신우주죠. 이것이 급성장을 하거나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군산과 목포가 식민도시가 되고 도시는 하지만 전국 곳곳에 동양척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의 이주농촌, 이주어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군사도시인 용산,
나남, 진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개항장과 도시들이 식민 지배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관문도시에는 기차역과 항구가 서로 결합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래야지 자신들의 공산품을 수출하기에도 좋고 자원을 수탈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쪽의 식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심기 위해서 농민들을 심어서 이주 농촌을 만들고 지금 김해시의 대조동 같은 곳에 그 흔적이 일부 남아있죠. 그다음에 구룡파 같은 곳에서는 이주 어촌이 만들어지죠. 그 구룡파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마을의 흔적이 굉장히 잘 남아있습니다. 자, 용산은 최초의 병영신시가지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진해, 이제 용산과 나남, 나남은 지금의 청진입니다. 그게 군사도시인데 그 군사도시는 육군을 위한 거라면은 진해는 해군을 위한 군사도시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도시들은 대부분 격자형 도시와 그다음에 방사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민지의 관공서, 이거는 100% 서양식 건축으로 지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서양과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 우리는 서양처럼 여러 식민지를 경영할 능력이 있고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 우리의 힘을 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종교 색채가 강한 건물을 빼고는 일본식 건축을 한반도에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일본이 자신들의 건축으로는 우리한테 힘의 우위를 보여줄 수가 없었고 일본은 자신들의 모델로 삼았던 유럽 국가들의 힘과 문화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100% 서양 건축으로 식민지 관공서를 지은 것은 우리 문화와 유럽 문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30년대가 되면 저렇게 진짜 아주 모던한 근대적인 건물들이 지어져요. 근데 저게 잠깐입니다. 20년대 말에서 30년대에 지어지다가 30년대에 전시체제가 되면서 군국주의가 발흥을 하게 되고 그 발흥하는 군국주의 체제에서는 한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재관양식이라는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일본이 공업화를 안 했던 식민 정책을 포기하고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죠. 왜?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무기들을 일본 본토에서 생산해서 중국 전선에 가져가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동해안 쪽에 면한 청진, 원산, 함흥이 공업도시를 발달하다가 전선이 중국으로 깊어지면서 평양과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도시들이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조선주택영단입니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 대한주택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됐죠. 대한주택영단은 당시에 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시체제 하에 군국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보여준 사진은 서울에 남아있는 500여동의 영단주택이 남아있는 물레동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 존재했었던 도시와 건축은 우리가 처했던 조선말,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글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 도시와 건축에는 당시의 역사가 담겨 있어 도시와 건축을 통해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적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양이나 일본과는 다른 근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 모습은 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짜놓은 역사 프레임에 갇혀 그들이 써놓은 근대사를 마치 우리의 역사인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이었던 개항을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고 잘못 알리고 있었고 고종이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